노 대통령과 앞으로 적절한 대립각을 더 유지하거나 더 대립각을 벌리는 것이 지지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정동영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승리한다면 노무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정부, 다른 정신, 다른 태제를 가지고 정부를 조직하고 또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철학과 뿌리 역사성은 공유하지만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시대 정신을 담아서 새로운 정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 주역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잘못했다, 가장 유감스럽다. 역시 진위 계수, 소득 불평등도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은 통계적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분위 소득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돈이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으로 해서 불로소득이 작년에만 250조나 발생했는데 이런 등등이 서민들의 생활에 박탈감, 심리적 박탈감을 줬고 실제 어려움을 과거 10년 전에 IMF 초래 직전에 펀더멘탈, 뭐 이 기초가 튼튼하다, 뭐 거시지표 이런 걸 들이댔던 것처럼 참여정부도 그런 과오가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가지수, 수출, GDP 이런 지표와 먹고사는 문제와는 사실 그건 먼 얘기입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현장에 서서 좀 더 섬세하게 보살피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언론 정책 바꾸겠습니다. 저는 기자 출신입니다. 이 정부가 언론과의 풀화 5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국민들께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와 언론이 그리는 건강한 사회는 같습니다. 물론 역할이 좀 다릅니다만 그 건강한 긴장관계, 그것이 바람직한 관계입니다만 불화의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의 눈과 귀가 필요합니다. 제가 외교부를 올해 출입했습니다. 외교부 그 청사 바닥에 앉아있는 그 후배 기자들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언론 정책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언론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건강한 언론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눈과 귀, 그 억세서 접근권 활짝 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 간단히 국민연구 해주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예. 예, 연구